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 지금 전남 장흥에는 진짜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바람 소리가 쌩쌩 들리는데요. 조금 시끄러워도 이해해 주시고요. 저는 뭐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게임을 합니다. 예. 이 게임은요. 사진만 보고 자기가 있는 위치를 알아맞혀야 되는 게임인데요. 어려워요, 생각보다. 특히 미국이나 뭐 이런 데가 나오면은요, 이렇게 큰 나라 있잖아요. 러시아 같은 데서는 뭐 거의 찍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참 어려운 게임인데, 여러분도 이거 재밌으니까 한번 해보시고요. 이거 아마 공짜거든요. 하루에 한 번은 공짜로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고, 혹시 여러분만의 노하우가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가끔 경치 좋은 곳이 나오면은 진짜 기분 좋거든요. 예. 근데 오늘의 도전 한번 해볼게요. 아, 오늘 어떤 나라가 나오려나 진짜 두근두근 합니다. 163명이 도전했고요. 이 사람 자주 1등 하는데 25,000점 완벽한 점수인데. 여러분, 2만 점 넘으면 아주 잘한 거고요. 15,000점 넘으면 잘한 거고요. 만점 넘으면 보통? 그 정도 됩니다. 자, 3분 내에 자기가 있는 위치를 알아맞혀야 돼요. 그래서 빨리빨리 표지, 랜드마크를 빨리빨리 찾아야 됩니다. 예. 자, 어디가 나올까요? 자, 1라운드는 어디냐면, 자, 봅시다. 딱 보니까 벌써 남미 같은 분위기가 딱 듭니다. 지저분하고요. 지저분은, 지저분하다고 꼭 남미는 아니지만요. 그래도, 이렇게. 아, 그 쓰레기가 진짜 많네. 어우, 너무 낙후돼 있다. 어우, 이거 어디야? 아프리카일 수도 있겠다. 여러분, 아프리카입니다. 아이고, 이거 너무 그거네요. 가슴이 아프네요, 여러분. 아프리카인 것 같고요. 아프리카에 남아공인 것 같기도 한데, 오른쪽으로 자동차가 다니는 거 보면 남아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남아공 보니까 왼쪽으로 자동차가 다니더라고요. 아유, 어딜까요, 여기가? 이거 잠시만요. 저기에 약간 모스크 같은 게 보여서, 모스크 이슬람 국가. 여러분, 아프리카 이슬람 국가가 어디 있죠? 있나요? 이슬람 국가인 것 같기도 하고요. 북아프리카 쪽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쵸? 참 이런 거 보면 왠지 이슬람풍 사원처럼 보이고 그런 게좀 보이는데요. 저기에 지금 뭔가 화합을 상징하는 것 같고. 아, 이거 참,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여러 가지 쓰레기들이 많이 놓여있죠, 그쵸, 여러분? 이게 참, 그 나라의 어떤 문화 수준을 보여주는 척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청결한지 아닌지. 여러분, 네덜란드 같은 데는요, 엄청나게 깨끗합니다. 할테젠다르메리에. 약간, 네덜란드어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덜란드 오면 보호인이 있는 그쵸? 보호인이 있는 곳,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그렇죠? 더반 같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아, 가슴이 아픕니다. 이거 지금 거의 보십시오, 여러분. 이 나라의 사정을 보세요. 이거 보세요, 여러분. 아, 47초밖에 안 남았습니다. 빨리 찍어야 되는데, 더반으로 찍어볼게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아니라 아프리카는 맞았는데, 아, 아프리카 너무 많이 떨어져 있네. 이거 어떻게 맞죠? 어디냐면 세네갈이었어요. 와, 세네갈. 아, 세네갈이었구나. 아이고, 완전 틀렸네. 진짜 아프리카라, 같은 아프리카라고 해도 이렇게 틀려요. 아이고, 너무 안타깝다, 그쵸? 너무 낙후돼 있다, 그죠? 자, 다음 라운드 보시겠습니다. 와, 이거 뭐야? 와, 완전히 무슨 유럽? 야, 스페인 정원 같지 않습니까? 스페인 아닌가? 유럽인 것 같죠? 그쵸? 유럽. 리에주. 프랑스? 리에주? 리에주가 프랑스인가요?
리에주면 여러분 프랑스입니까? 아니면은 스위스입니까? 아, 이거 잘 모르겠네요. 에리스 프랑스인가? 리에주가 프랑스. 되게 깨끗하네요, 그렇죠? 스위스, 프랑스 접경지대인가? 리에주가 어디지? 베른, 로잔, 취리히, 비엔, 네샤텔, 인트라켄. 스위스가 아니라 여러분 리에주가 어디입니까? 혹시 아시나요? 아, 잘 모르겠다, 그렇죠? 이거 역시 좀 지리를 공부를 해야 뭐 리에주 그러면 어딘지 알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지구는 넓어요. 쥐라, 샹베리, 그르노블, 국립공원. 아, 이거 좀 뭔가 또 그게 없나? 와, 이 돌길 보세요. 되게 오래된 것 같죠, 그쵸? 여러분. 여기 또 뭐, 그게 써있네. 아까 전에 포르투갈어가 써 있었는데, 그죠? 포르투갈인가? 아이고,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찍어야 돼. 포르투갈어 써 있었는데? 아이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찍죠. 포르투갈어 써 있었는데? 아유, 완전 틀리네. 어? 뭐야 이거? 야, 어딥니까 여기가? 브라질이네요? 아, 브라질, 포르투갈이니까 브라질일 수도 있... 야, 되게 예쁘다 여기. 브라질 저번에 되게 그거였는데, 지저분했었는데. 야, 여러분 진짜 저의 이게 편견입니다. 그러니까 브라질이라도 이런데 이렇게 넓잖아요, 그렇죠? 이런 데는 되게 살기 좋게 돼 있네요. 되게 예쁘네요. 11포인트밖에, 야, 이번에는 5000점도 못 넘겠네요. 역대 최악의 점수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아, 진짜, 진짜 못한다. 와,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는 지금, 저 표지판이 있으니까 한번 봅시다. 여기 뭐, 이거 페어 같은 데가 있네. 미국 같기도 하고, 그죠? 아, 미국이 아니네요. 이거 무슨, 북유럽이네? 북유럽인 것 같은데.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겠고요. 음라우트가 막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근데 북유럽에 이렇게 지저분한가? 라이마르 호텔. 호텔이 있고. 여기 뭐 하는 데인가? 뭔가 야자수 같은 게 있네요, 근데. 호텔이라서 있는 건가요?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북유럽처럼 추운 지방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와, 오늘은 진짜 패닉 상태입니다. 여기는 어디냐? 터키인가? 터키일 수도 있어요. 터키가 좀 약간 이상한 터키인 것 같아요. 터키에 아프리카 족터키. 이런데 한번 찍어볼게요. 시리아는 아닌 것 같고. 와, 이거는 비슷해. 터키가 맞죠? 터키가 맞는데, 이쪽 아래쪽에 휴양 도시 같은 데네요. 알라니아 지방에, 여기에 좀 이렇게 해변에 있는, 그래서 호텔이 있었나 봐요. 야자수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북아프리카에서 가깝죠? 그쵸? 여러분, 북아프리카에서, 여기. 3700. 예, 이거는 뭐, 괜찮았다. 자, 다음 라운드, 4라운드입니다. 약간, 이거는 알프스가 아닌가 싶은데요. 알프스? 아니면, 미국일 수도 있고요. 자동차가 어떤 거냐? 웨벨링겐. 뭔가
뭔가 노르웨이 북유럽이네요. 추운 지방, 그쵸? 야, 멋있다. 와, 여러분, 눈본지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 저는. 예. 또 장흥으로 이사 와고 오고 나서는 보질 못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너무 이상 고온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는요, 어저께는 20도 가까이 올라갔었어요, 기온이. 뭐, 겨울, 뭐, 저 반바지 입고, 최근까지도 반바지 입고 다녔으니까, 여기서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제 물고기 같은 거 산란하러 이쪽 근처로 오지 않아가지고, 이제 큰일 날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기 그 물맥이라고, 울산인가 포항인가에 명물이 있잖아요. 물맥이라는 물고기가 있잖아요. 그거 거의 그거래요. 저기, 지금, 어획량이 8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상 고온 때문에. 그러니까 겨울이라고 해서 따뜻하다고 해서 좋은 것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호수인 것 같아요. 그렇죠? 호수인 것 같고 여기 보면 여러분 이렇게 완만하게 깎여 있는 거 보니까 빙하가 깎은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빙하가 깎은 건 피오르드라고 그러지 않나요? 피오르드가 아니라 뭐라고 그러나 그거? 뭐라고 그러지? 그걸? 그걸요? 핀란드 쪽으로 한번 해볼까요? 핀란드 아니야 스웨덴인 것 같다. 스웨덴 쪽인 것 같고 이런 호수 있는데 산이 있는데 산 이런 데 한번 찍 찍어야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스웨덴이 아니라 노르웨이였네요. 북유럽인데 와 여기는 섬이네요. 그렇죠? 와 이런데 섬이 아니라 뭐랄까 반도 열도 같이 돼 있네. 이게 섬인가? 섬으로 이렇게 연결돼 도로로 연결돼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와 되게 예쁩니다. 그렇죠? 이런데 너무 예쁘네요. 와. 뭔가 역시 북유럽은요, 이렇게 경관이, 자연 경관이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8260점, 마지막 라운드인데, 여기서 잘 받아도, 와, 여기, 아, 여러분, 여기도 아름답습니다. 와, 여기 어딥니까? 여기 뭔가, 이거 지금 집들인가요? 와, 이거 뭐예요? 여기 어디지? 휴양지인 것 같기도. 와, 이거 유튜브 보십시오, 여러분. 와, 이런 데 살고 싶다, 그죠? 메모리얼 브릿지, 솔트, 밤드 포시즈? 미국인가? 영어 쓰는 나라가 어디지? 미국, 호주. 호주는 아닌 것 같고. 미국인 것 같죠? 미국인데, 아스파, 북쪽, 지금 북쪽으로 가고, 아니야, 서쪽으로 가고 있구나. 아스파, 여기가 어디지? 아름다운 거 보니까 호수 같은 게 있는 바다는 아니고 호수 같은 거 있는 거 보니까 캐나다 캐나다 그죠? 깨끗하고 로데오 그라운즈 미국인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미국이 이렇게 깨끗한가요? 미국에 대한 편견인가? 뭐라고 써있냐? UPS 스토어 스토어 업스 스토어 스토어 캠핑카 있고 이런 거 보니까 아무래도 국립공원 근처에 야생동물 막 나오고 아무래도 45마일 그쵸 여기 미국이 미국 미국이 미국 마일로 돼 있으니까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아 너무 넓다 미국 근데 아까 전에 호수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산도 있고 그러면 동부일 것 같아 동부일 것 같고 아, 웨스트 버지니아? 이런 데 한번 찍어볼게요. 아, 이거 어떻게 맞춰? 미네소타가 아니라 어디지? 여기가? 아, 구유림이 여기 되게 많네요. 와, 여기도. 어디야, 여기? 멋있다. 아이다호?
몬테나주? 어, 몬테나주네요, 몬테나주. 야, 이번에 만점도 못 넘었네. 잘 못했네. 8,986점입니다. 와, 최악의 점수인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한것 중에서. 다음에 더 잘할 수 있겠죠, 뭐. 유럽, 미국, 근데 중국이랑 이런 데잘안 나오네. 중국이랑 한국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여러분. 언젠가 나오겠죠? 역시 큰 나라가 확률상 많이 나오게 돼 있나?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큰 나라가 확률상 많이 나오려면 차이나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차이나가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랜덤으로 나오는 거겠죠? 와, 이 사람 보세요. 1등인데, 316.1m밖에 틀리지가 않았어요. 대단하다, 이 사람. 그쵸? 야.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지? 저는 요번에는 100등에도 못 뜨겠다. 자, 오늘은요, 35위네. 35위. 어려운 문제였나 보다. 예. 그래도 뭐 잘한 건 아닙니다. 적어도 만 점은 넘어야 되는데, 어저께 같은 경우 제가 15,000점 넘었죠? 2만 점 넘은 적도 한번 있는 것 같은데, 뭐 점수에 집착하는 것보다 이 풍경 보는 게 재밌어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도 이거 한번 해보세요. 되게 재밌습니다. 예. 내일 또 할 거고요. 예, 오늘은 이제 여기서 이것은 마치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